자, 스케치업에서 2D 내보내기를 할때 고려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웹툰들이 가로 사이즈가 690이고 상황에 따라 좀더큰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를 빗대서 자, 이제 웹툰에서 실제 보여지는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스케치업에서 파일 내보내기 2D 그래픽, 자, 웹툰 사이즈에 맞춰서 690으로 자, 출력을 해서 클립에 복사하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아주 거칠게 나오게 됩니다. 선들이.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죠. 실제 원고를 작업을 할때 그보다 좀 크게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두배 크기로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보통 1380 아니면 1500 그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스케치업으로도 2배 크기로 출력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두 개를 이제 비교하게 되면은, 자, 이게 웹툰에서 실제 보여지는 거. 자, 원고를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축소해서 50%로 축소해가지고 업로드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보여지게 되겠죠? 자, 여기 하나 더. 자, 웹툰 크기의 4배 크기로 작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자, 25% 크기일 경우에 실제 웹툰의 가로 690까지 똑같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선의 선명도를 비교했을 때 스케치업에서 크게 출력하면 출력할수록 깔끔하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해상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깔끔하게는 보여지는데, 선의 색깔이 옅어지고 가장자리 선의 색깔이 옅어지고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선의 두께를 좀더 두껍게 해주던가 더 검게 만들어주던가 하는 작업을 이제 포토샵과 클립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제 웹툰 크기보다 2배 크기로 원고 작업을 하는데, 선명도를 이 정도로 가져가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스케치업에서 4배 크기로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이쪽에 붙여놓게 되면은 훨씬 더 크게 나오게 되는데, 자유변형으로 50% 축소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선명도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자, 웹툰 2개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자기 인물 그림체와 어울리는 배경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스케치업에서 두 배를 할 것인가, 네 배를 할 것인가, 또는 여덟 배를 할 것인가, 본인 그림체에 맞게 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직접 자기 그림과 합성을 해서 어울리는 것을 확인하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2D 내보내기를 할때 고려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